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어,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완전히 결별하지 않고 또 마음에 심어둔 신앙을 통해서 맛을 더해야만 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 않더라도 드러나지 않게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또 은밀한 가운데서 사람들이 거의 알아차릴 수 없는 방법으로 전달해 주면서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언제 그것을 하는지 알지 못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소금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으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그 맛을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바깥으로 나가지 않더라도 그 속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우리 안에만 간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울 수 없는 사람을 굳이 거슬리지 않아도 될수 있습니다.라고 사람들이 반론할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은 아주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이것이 기독교의 정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오 아멘 참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숨겨놓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분명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산 위에 있는 동네 산 위에 있는 도시가 숨겨지지 못한다는 것은 도시를 비추는 빛 빛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이 앞에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땅에 땅의, 땅의 소금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Hymenaei est to phos to kosmu. 그래서 우주의 빛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우주의 빛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도시들이 숨겨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인들의 도 성품과 행실에 있어서 세상에 비치고 우리의 거룩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거룩함으로 인해서, 하늘에 떠있는 태양과 같이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은 채 태양이 비출 수 없는 것입니다. 태양이 정오에 떠오르면, 아, 태양이 떴다 라고 모든 사람이 아는 것이죠. 태양이 떴는데, 어, 비추고 있는데 태양은 뜨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정신, 기독교인의 근본된 것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면 맛이 나서, 아, 소금이 들어갔다라는 것을 알수 있듯이. 빛이, 태양이 떠오르면은 온 세상이 밝게 빛나서, 아, 태양이 떴구나. 이제 낮이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듯이. 할렐루야.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세상으로부터 도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크게 한번 따릅시다. 크리스찬은 기독교인은 나는 사람들로부터 도피할 수 없다. 할렐루야! 예전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조용히 믿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화를 낸다거나... 기독교인인데, 만약에 내가 다른 걸 하면은 기독교인을 먹칠하는 거니까. 아니, 목회자라고, 목사라고 이야기 했는데, 아니, 이게, 부끄러운 일을 하면은, 아,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교인이란 사실을 드러내야 될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세상의 빛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인들, 우리 크리스, 크리스찬은 하나님과 이웃에게 거룩하고 열정적이면서 실천적으로 사랑을 행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런데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행실이 약하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는 빛을 가리켜 어둠이라고 우길 것입니다. <laughs> 그래서 그들은 모든 악한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 안에 있는 선한 것에 대해서 악담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그래서 그대의 생각과는 아주 거리가 먼 것, 그대의 모든 존재 자체와 우리 성도님 하는 모든 것과 정 반대되는 것을 걸고 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간다고 하면 교회 가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찬송 부르면 찬송 부르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기도하면 기도하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로서 끊임없이 선한 일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온유함으로 견디고, 박해를 받는 가운데서 평온하게 겸손한 기쁨을 누리고, 낙심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긴다면, 할렐루야! 이전보다 훨씬 더 드러나게 될줄 믿습니다. 훨씬 빛나게 될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내어버리지 않는 이상, 우리는 보이지 않도록 감추어두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불을 꺼트려 버리려고 하는 그 빛을 숨겨두려고 하는 생각은 허망한 생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비밀한 신앙이라는 것은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가 될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러내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내어셨는데 어찌 우리가 드러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까? 모든 거짓에 대하여, 모든 불의에 대하여, 모든 핍박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담당이 담당하게 당당하게 그 십자가를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빛을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숨겨놓고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비밀 사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드러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하루에 세 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은밀히 기도할 수 있었죠. 은밀히 어디 농장 같은데 숨어서 기도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지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의 대적들이 그를 신고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당당하게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마태복음 5장 1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드러납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이 바가지로 덮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맞죠? 쌀 바가지로 덮어놓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불이 꺼질 것입니다. 맞죠? 맞나요? 안 맞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숨길 수 있나요?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왜 숨겨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숨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숨길 수 있다면은 그냥 숨겨 버리고 믿으면은 누가 숨겨를 당하겠습니까? 누가 핍박을 당하겠습니까? 누가 핍박을 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라고 소리 하나님은 양다리를 싫어하십니다. 오직 우리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등경 위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 한 민족을 비춰야 될줄 믿습니다. 세계를 비춰야 될줄 믿습니다. 세계가 한 지구촌이잖아요. 한 동네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를 분명하게 나타해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한 바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유일하게 하나님께 갈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보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분께서는 보금의 소리가 퍼져나가는 어느 곳이든지 반드시 증인이 있도록 자신의 말뿐만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그분의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두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건 크리스탄, 크리스찬, 기독교인들은 어둠 속에서도 밝게 빛나는 빛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명을 보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후세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작은 씨앗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어둠 속에서 불쌍한 양들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대한제국이 청나라, 러시아, 그리고 일본에 의해서 핥히고 있을 때 그 고종 황제가 누구에게 기댔습니까? 선교사에게 기댔습니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 수소문하고 625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무도 도울 필요가 없는 이 조그만 나라에 세계 초강대국 미국이라는 나라를 참전시켰습니다.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전교 꼴찌 거지 나라. 우리가 지금 아프리카에서 가난한 나라 거들떠 봅니까? 북한도 거들떠 보지 않는데. 그때 왜 그랬습니까? 목사님 한 분이 트루반 대통령에게 전화하지 않았습니까? 당장 한국에가서거기에 있는 크리스천들을 구원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계 초강대국에빛나국 이름을 가지고 있고 유명 대학을 나온 그 사람들이 한국에와서 죽음을 서이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땅 속에 아직도 묻혀 있는 뼈들이 허다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러고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드러내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들이 다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이 땅에 온 수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서 그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전세계에 와서 여기에 주서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크리스찬 할렐루야 아멘. 어떤 나라는 우리나라에 파병하고 나라서 나라가 기운이 기울어갖고 망한 나라도 있어요 그들이 크리스찬이었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기독교를 비방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론하기도 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영혼 합일에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따라서 외적으로 드러나는 종교는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번제, 번제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미루어 볼때 외적으로 행하는 예배가 아니라 순수하고 거룩한 마음이 그분께서 멸시하지 않는 희생자라고 제사라고 봅니다. 예, 이곳은 맞는 말입니다. 기독교의 뿌리는 마음 속에 있는 것이고 영혼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다는 것은 지당한 말입니다. 기독교의 뿌리는 하나님과의 연합이고. 사람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주장도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뿌리가 정말 마음속에 있는 것이라면 반드시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라면 가지가 뻗어서 뻗어나오게 될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돼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이웃을 사랑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자기 기만인 것입니다. 단순히 외적으로 치우쳐서 마음의 뿌리가 없는 것은 가지가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의 번지, 번제에 지나지 않은 외적인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성결하고 거룩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시는 제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분께서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외적인 예배, 예배도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곳에 나와서 찬양 부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곳에 나와서 부르지지며 기도할 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말씀을 전할 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하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모두 다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감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선행의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겸손히 헌신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온전히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몸의 제사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으로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반론과 비슷한 것으로 사랑이 무엇보다 우선한다라고 사람들이 주장하기도 합니다. 사랑이 율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계명의 끝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 중에 계명이라는 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들은 자비심이나 사랑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우리가 견디는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도께서도 우리에게 사랑을 추구하십시오라고 하면서 이것을 가르켜 가장 좋은 길이라고 했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순수한 믿음에서 우러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고 사랑이라는 것이 율법의 모든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4장 1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가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사랑을 추가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좋은 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크게 한번 때립시다. 사도 바울은 그것만 따르라고 하지 않았다. 사랑만 하면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사랑을 추구하면서 신령한 것들을 삼화하고 이 은사들을 삼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2장 3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더큰 은사를 삼화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아멘 더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것이 바로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은 치유, 방언, 통역의 은사보다 뛰어다는 것이죠. 그러나, 치유나 방언이나 통역의 은사나 수많은 은사들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랑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하면서 다른 것도 같이 하면서 더 열정적으로 추구하라는 것이 동기가 사랑이라 사랑이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사랑만 하라고 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외적인 행위보다 사랑만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밖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두 가지를 창세부터 함께 묶어두셨습니다. 사랑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도 하고 외적인 것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가지를 함께 하라고 하는 것이지 한가, 한가지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적으로도 해야 되지만 외적으로도 해야 된다. 할렐루야! 크게 한번 따라봅시다. 우리는 내적으로도 해야 되지만 외적으로도 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4장 2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또 이렇게 반론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온 마음의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습니까? 외적인 것을 신경쓰게 되면 영혼이 가로막혀서 거룩한 묵상을 하기까지 높이 오를 수가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왕성한 사고와 기력을 잃고 축 처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본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방해하고 산란하게 하는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마음의 헛갈림 없이 주님을 섬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질문에 우리가 이야기하면 크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이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할렐루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그냥 내 마음으로 주님을 그냥 사랑하면 된다는 뜻입니까? 어떻게, 왜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왜 오직 영혼으로만 할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분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죄악을 깨트려 볼수 있는 지혜롭고 공의로운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라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신 그분을 또 허물을 용서하시고 잘못과 죄가를 용서하시는 그분을 우리는 모든 죄를 자신의 등에 짊어드시고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드님 안에 우리를 영접하시는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과 진리로 그분을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온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힘을 다해 그분 안에서 기뻐하고 그분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갈망하시는 것,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하니 아버지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갈망은 무엇입니까?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도 순결함으로써 그분을 사랑하는 그분을 본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했던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말과 생각과 행실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는 그분께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께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만으로, 마음만으로는 그 사람이 정말 진실한지 알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생각, 마음에 있는 말, 그것이 드러나서 우리의 외적으로 드러날게 될 때, 아,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묵상이라는 것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에 지나지 않는 방법 한 가지에만 전념하게 되면 나머지를 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손해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공적으로 교회를 모이지 않아도 된다. 그냥 우리가 각, 각자가 교회니까 내가 처세해서 주님을 믿으면 되지 않느냐. 일본의 교회 어떻게 됐습니까? 다 없어졌습니다. 빛은 드러내지 않으면 꺼지게 되는 것입니다. 소금은 짠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져 던지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드러내어서 믿고 선포하게 될 때. 나의 마음이 두려움이 있더라도 함께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용기를 얻게 되고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 놔둬보십시오. 그냥 바람만 불면 쓰러지는 것입니다. 꽃추도꽃추대에다가 묶어 놓잖아요. 할렐루야. 볏단도 묶어 놓잖아요. 왜? 하나, 하나는 약한 것이지만, 묶어 놓으면 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길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혼자 믿는 것이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혼자 믿는 것이라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혼자 그한 사람만 믿으면 되는 것인데, 할렐루야. 또 여전히 반대하는 큰 목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경험을 바탕으로 말합니다. 우리의 빛은 정말로 빛났습니다. 우리는 여러 해 동안 외적인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더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정말로 다른 사람보다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더 나빠졌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기독교가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개명을 오용한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외적인 것만 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아, 기독교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외적인 종교심이 믿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고 막 열심히 막 청소하고 다니고 막 그런다고 해래 갖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적으로 드러난다고 해서. 분명히 우리의 행동은 내적으로부터 외적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외적인 것이 내적이 내적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올바로 주님을 깨닫고 다시 외적인 행위를 오용하지 않고 제대로 활용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도 외적인 열심이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발, 이, 발견하고 나서는 그 열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가졌을 때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가 된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외적인 열정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적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때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경험에서 잘 보여주듯이 선을 행하려고 애쓰는 것은 헛수고, 헛수고입니다. 사람의 육신을 위해서 먹이고 입히는 것은 결국 영원 불에 영원한 불에 떨어지고 말, 것, 말 것인데. 그렇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누가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어떤 선한 것을 할수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변화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것을 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선하든지 적어도 선해지려고 갈망하든지 혹은 완악하게 마련입니다. 선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직접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그분으로부터 받을 것이니 우리가 필요 없습니다. 악한 사람 역시 우리의 도,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주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외적으로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다고 반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반론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든지 못 받든지 상관없이 그들의 굶주린 자, 헐벗은 자를 입히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명령을 받았는데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명령에 대한 불복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결과까지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가운데 모든 선한 은사로 서로를 통해서 그분의 자녀를 세우십니다.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쓸데없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서로가 서로에게 유용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사랑하게 될때 그가 나를 돕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때 오히려 내 아의 믿음이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이 커져가는 것입니다. 나의 부요가 커져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보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크게 한번 따릅시다. 옆에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개나 돼지에 해당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단언할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일 수 있어요. 싫어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개나 돼지인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것인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겪어보지 않고 그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형제를 얻을 수 있게 될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사망해서 건져낼지 어떻게 압니까? 우리의 사랑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욕한다면 하나님께 넘겨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이렇게 반론합니다. 이것이 공감이 많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죄인들을 돌이키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전혀 인상을 남겨주지 못했습니다. 잠시 변화된 모습을 보인 사람들이 행여 있었다면 그들의 좋았던 모습은 그저 아침 이슬처럼 사라지고 그들은 금세 나쁘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전보다 더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상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상처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급하고 불안해졌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사랑 대신 분노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 기독교를 우리끼리만 간직하는 것이 더 나을 뻔했습니다. 공감이가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 세우려고. 노력하고 입히고 그렇게 했어도 못을 받고 떠나고 오히려 더 나빠지고 할렐루야 아멘 공감이 갑니까? 저는 공감이 가요. 이것이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노력이 헛수고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하려고 노력했으나 실패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죄인을 돌이키셨고 고치셨고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보십시오.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대적하고 희롱하고 모욕하고 때리고 죽였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인데 종이 하나 주인보다 높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한 결과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죄인을 구원하려고 애쓰셨습니까 할렐루야 좋은 씨를 아만이 뿌려도 가라지를 원수가 뿌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크게 한번 때려 봅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다고 선한 사역을 중단하지 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중단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중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모욕을 당할지라도 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숨기울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필연적인 결과인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잘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우리는 결과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다? 씨를 뿌리는 것이다. 결과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씨를 뿌려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씨를 뿌리지 않으면 씨를 뿌리지 않은 것에 대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달란트 비유해 보십시오.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자기 자신만 가지고 있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많은 것을 누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너는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일을 갈리라. 이 무서운 말씀을 기억해야 될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때 조급함이 마음에 드는 것은 우리가 방심하고 있기 때문이고 영혼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핑계는 될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조심해서 선을 행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일곱 번만 아니라 일흔 번이라도 일곱 번씩 우리는 용서해야 될줄 믿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더 지혜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매번 시도할 때마다 시도할 때마다 이전보다 좀더 주의를 기울여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좀더 겸손해져서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을 우리 마음 속 깊이 새겨둬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더욱 애를 쓰고 더욱 신사적으로 행동하고 기도에 더욱 깨어 있으십시오. 할렐루야.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라. 여러 날 후에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잠언 11장 3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사람이 무엇입니까? 영혼이라고 써여져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영혼을 얻는 사람입니다. 영혼을 얻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1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숨기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빛을 세상에 비춰야될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고 우리의 태도가 신사적이며 지혜에 있어서 온유함을 뜻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드러나게 될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옷을 입으면 어때요? 스스로 조심하죠. 어, 이거 좋은 옷이야. 이거 묻히면 안 돼. 주님의 옷을 입게 되시길 바랍니다. 인류에 대해서 부드럽고 선한 마음을 갖고 가장 높으신 분을 열렬히 사랑하고 빛을 감추려고 숨기면 안 됩니다. 이 빛으로 우리는 영혼을 밝혀야 될줄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셨기 때문에 이 빛으로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되실 바랍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으로 그들 안에서 온유함을 드러내게 되실 바랍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길을 갈때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그들에게 드러내게 되실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에게 함께 있을 때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게 되실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을을 위하여 고통받는 고통 가운데 하늘에 받는 우리의 상이 크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때 빛은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빛을 감추어두려고 하는 그 마음을 조금 더 갖게 되... <laughs>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빛을 감추려고 하는 것을 조금도 그 마음에 품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등경 위에 누워서 등경 위에 누워서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비추게 하여 하여 될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가장 싫어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위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위선적인 사람이 바리이인 서기관들, 대기,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위선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솔직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열린 태도를 가지고 숨김 없이 보이게 되시길 바랍니다. 공명정대한 사랑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거짓을 없애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에 품은, 품은 것이 나의 말이 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내가 하는 대화 가운데서 어둠을 숨기지, 않, 숨기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가식도 없게 해야 될줄 믿습니다 이러한 태도를 갖지 않는다면 기독교를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잘못된 걸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선한 행동을 할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필요 이상의 것을 모두 거부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음식이나 가구나 의복에 있어서 모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야 될 지역이 있습니다. 비천한 은사라도 선한 청지기가 되도록 노력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쓸데없는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어떤 일이든 힘을 다해서 죽게 하듯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건면하고 싶습니다.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것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영혼을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자살하지 않도록 그 영혼이 자살하지 자살해서 지옥에 가지 않도록 궁유을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두 가지를 봤습니다. 하나는 자살 총으로 자기 머리에 쏘는 것과 하나는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밖으로 던져지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건면합니다. 그냥 스스로 내려오십시오. 할렐루야. 권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옥에 가면 영원한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내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고, 로마를 불질렀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로의 최후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스스로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기독교인이 지금 코로나를 퍼쳤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광화문에 비가 왔는데, 그리고 밖에 있었는데, 동시간대에 민주노총을 2만 명이나 했는데 그 사람들은 검사 한 명도 안 하고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어떻게 다 검사하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저는 광화문 집회에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10년 전에 정광훈 목사님을 만나 뵌 적이 있습니다. 제가 봤던 정광화 목사님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성이라는 것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뭐 성경책 한번 보면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성을 얻기까지 그 사람이 얼마나 수많은 과정을 겪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서울대 갔다고 영성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영성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가 깨어지기 전까지는 자기 자신의 영혼을 궁유리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주님께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가 목사를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정가한 목사의 인기가 오히려 높아질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정가한 목사는 잘못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 보십시오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이 밝혀질 것이고 거짓말을 좀더 하게 될 것입니다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서 더 거짓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이 더 이상 무효화될 것입니다. 악한 영을 스스로 계속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정보도 기독교인과 싸워서 이견, 이긴 정부가 없습니다. 왜 이긴 정부가 없습니까? 크리스찬들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정광훈 목사가 감옥에 갇혀도 문재인을 증오하거나 죽이려고 하진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정광훈 목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분은 목사가 아닙니다. 목회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그러나 진짜 참 목회자라면 그 문재인 대통령의 영혼을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전광한국사가 그렇게 이야기는걸 봤어요. 다른 건 어떻게 해도 자살은 하지 말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야기한 걸 봤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제가 수년 전에 김정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김정은이 악하게 되면 금방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마음을 관대하게 열면 금방 통일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어 됐습니까? 쓰러졌지 않습니까? 계속 악하게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쓰러졌지 않습니까? 뇌사상태라고 합니다 이제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부터 2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혜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28절부터 29절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의 빌립떨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아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될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외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 반응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께 반응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해 예루살렘에 있는 가자에 이르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사막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가까이 가서 이 마차에 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마차라는 것은 우리의, 우리가 살고 있는 처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아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도로에, 도로를 아시고, 주소도 아시고, 사람들도 아시고, 전화번호도 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특정한 곳에 우리 성도님들을 보내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빌립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 음성을 주실 때 거기서 무엇을 할 것인지 곧바로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일어나서 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이렇게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제가 왜 일어나야 하나요? 주님 제가 왜 가야 하나요? 왜 그곳을 가야 되냐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빌립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처럼 알지도 못하는 곳을 향해서 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순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8장 1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를 안 하니 그가 자기 자식들과 자기 뒤에 올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 명하겠고 그들은 주의 도를 지킬 것이니라. 아멘. 내가 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부터 40절 을 보면은 그는 일어나서 그냥 걸어갔습니다. 사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막을 향해서, 왜, 주님, 저는 왜 사막에 가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막이라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황량한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악월 골짜기라도 간단한그 마음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직 우리에게 편리할 때만, 그에게만 편리할 때만 순종하려고 합니다. 나에게 이익이 될 때만 순종하려고 합니다. 아, 저걸 가면, 저 교회 가면 돈을 벌겠지. 저 교회 가면 돈을 빌릴 수 있을 거야. 저 사람을 만나면 사업을 할수 있을 거야. 저 사람을 도와주면 나에게 선물을 주겠지. 저 사람을 내가 잘해주면 나에게 누굴 소개시켜 주겠지. 그러한 사적인 사심을 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사심을 버려야 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말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이고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유익을 따라서 가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크게 한번 따릅시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을 때 무조건 그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두손 들고 찬양하고 그렇게 해야만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곳에서 마차가 오고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그곳에서 이사야서를 읽고 읽으면서 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거나 복음을 전할 때늘 놀라는 것은 아니, 이 말씀을 하면은 사람들이 바쁘니까 도망갈 것도 같은데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그 말을 계속 듣고 있는다는 거예요. 에티오피아 그 네시가 세리 받은 그곳에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슬림 여인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다른 친구들이 계속 오라고 하는데도 계속 복음을 듣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지 안 그런지 확인해 보십시오. 거기에 다 찍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의 영혼은 복음을 갈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여기에 데리고 오셨을까? 의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지? 라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불평을 빌립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자신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 온 목적이 있어. 하나님 왕국의 계획이 있어서 나는 필요한 사람이야.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할렐루야. 나는 영혼을 구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나를 영혼을 낚는 나부로, 어부로 만들게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보면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냈다라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아포스톨로스 사도라는 뜻입니다. 보낸 받았다라는 것이 사도란 뜻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깨달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십시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하십시오. 나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야기하십시오. 할렐루야! 내 안에는 부여가 있다고 말씀하십시오. 내 안에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통해서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구원에 하나님의 계획에 나는 꼭 필요한 사람이고 중요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위대한 계획을 갖고 있,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크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소유하는데 힘쓰지 말고. 그런 존재가 되는데 힘쓰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누군지에 따라 소유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저번에 데이지 아니 라도나 오스본을 만났어요. 그 라도나 오스본 목사님의 어머니가 데이지 오스본 목사님, 티엘 오스본 목사님의 아내. 그 사모님이 이야기한 말씀이에요. 소유하는 데 관심을 갖지 말고 존재가 되려고 하라. 이봐 보십시오. 3장 14절 함께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존재하는 것을 존재하게 하는 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하나님은 의하나님 누구신가? 하나님은 존재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존재하는 것을 존재하게 만드시는 스스로 있는 분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존재가 되면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집의 냉장고를 열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의 냉장고를 여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아빠의 자동차에 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동차에 타고 다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동차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냉장고에는 얼마나 많은 것이 들었을까요? 크게 한번 따릅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신뢰하실 수 있도록 허락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에서부터 2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이 선지자 이사의 글을 읽더라. 아멘, 에티오피아 여왕의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재정을 가지고 있는 자. 그런데 그런 높은 지체에 있는 사람들을 아무나 만날 수 있나요? 하나님은 누구를 그러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신뢰할수 있는 분 할렐루야 이사야서 43장 2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아멘. 물을 통과하고 불을 통과하든 상관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난 어디든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코로나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자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코로나는 다 사라질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이 코로나보다 큰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명령하노니 문재인 구원받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큰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온 세계 어느 왕보다 크며 어떠한 질병보다 크며 어떠한 저주보다도 큰 것입니다. 모든 입술이, 모든 영혼이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빌립은 사막으로 간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신뢰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나님 음성을 신뢰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게 되고, 그는 이스라엘의 정권을 맡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에티오피아가 에티오피아가 기독교 나라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이 빌립이 복음을 전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기독교 국가에서 떠난 적이 없는 나라가 에티오피아입니다. 그런데 그게 누구의 상급입니까? 빌립의 상급이죠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엄청난 상급이 계속 쌓여지고 있는 거예요 에토피아를 통해서 그한 사람 만났는데 아, 네. 여러분 돈을 원하십니까? 빌립은 돈을 원한 것이 아니에요 아, 네. 영혼을 원했어요 아, 네. 바울은 돈을 원한 것이 아니에요 영혼을 원했어요 자문서에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 영혼을 얻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람의 영혼에 관심이 없는 사람 미련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돈 주는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돈 주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가 뭘 주든 평생 안 줘도 난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구원 받기를 원합니다. 요에서 2장 25절에 보면 이런, 표현, 이런 표현이 써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보냈던 나의 큰 군대인 메뚜기와 자벌레와 풀쇠기와 모충이 먹었던 연수를 내가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아멘. 하나님은 시간의 소유자, 시간의 담당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크게 한번따 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가까운 길을 항상 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가까운 길을 택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라고 한한 한 사람을 들었어요. 근데 그 왕도 있고 고관들도 있는데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세워서 너를 그것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새롭게 건설하고 심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뽑고 무엇을 파괴하고 무엇을 파멸하는 것입니까? 마귀가 심어 놓은 것을 뽑아버리고 파괴하고 파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회자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나라의 부리를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거짓을 파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부정직을 파멸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건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됩니다.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51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의 전쟁 도끼요. 전쟁의 무기라. 하나님이 우리를 전쟁의 무기로 삼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이요.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 빛과 소금은 전쟁의 무기입니다. 그 빛을 가리우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숨기우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당당히 드러내십시오.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주님의 십자가가 부끄럽습니까? 어느 시대고 참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십자가를 그 비방 앞에서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요, 거부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도망가고 라반의 삼촌 집에 있었는데, 어느 날한 눈에 딱 반해서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7년을 봉사하면 되겠다 생각해서 이야기했더니 열심히 7년 봉사하고 결혼식 날 보니까 누구야? 라엘이 아니고 레아예요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어요 확 따졌더니 아니 언니부터 보내야지 아우부터 어떻게 보내냐 헐그 7년을 더 봉사했어요 1 4년 여러분 14년이 보통 기간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거지가 아니고 엄청 부자 청년이에요 가면은 아무 소나 먹을 수 있고, 아무 염소도 잡을 수 있는 거부의 거부. 소문난 거부. 그런데 양똥이나 치워야 되고, 염소 따라다녀야 되고, 그렇게 14년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0장 27절 보십시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할렐루야. 라반이 야곱을 통해서 복이 온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너는 복이 되리라.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이 야곱이 거기서 복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복이 야곱에게 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신명기 8장 13-1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약,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 주십니다. 하나님 이 원한 것을 하면 하나님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 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일은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어 놓라. 할렐루야. 세상의 시스템은 실패하였고, 하나님의 시, 스템이 이겼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이겼습니다. 이기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벌써 우리는 이긴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우리에 대하여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소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아 29장 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 잡혀 가게 한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너희가 내가 사로 잡혀 가게 한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할렐루야. 어디서든 기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마차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차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 인생의 마차에 한 명이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청년을 보십시오. 그가 부자였습니다. 애지중지차는 정말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한테 두드려 옮겨 맞고,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 장관의 그 집에 갔습니다. 장군의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서 이 하인 중에 장이 되었는데 또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꼬셨고 감옥에 가서 또 두들겨 맞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살았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복귀했는데 요셉을 기억했습니까? 기억 안 했어요. 이럴 수, 럴 수. 그런데 어떠한 일이 있어? 2년 동안 기억하지 않았는데 바로가 꿈을 꿨는데 해석을 못해. 그래서 불러보니 요셉이 벌써 수염 깎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미 요셉은 불려갈 것을 알았던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하나님은 어느 자리에 가게 될때 훈련의 단계가 있습니다. 연단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급하게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속히 부하게 되는 사람은 처벌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총리의 자리에 올라서 있다 보니 형들이 왔어요. 형들이 와서 무릎을 꿇고 주인님, 우리는 빵을 사러 왔습니다. 그때 요셉은 무엇이 생각났을까요? 자신의 꿈이 생각나는 것이지1 1 개의 단이 자기 앞에 절하는 것. 할렐루야, 아멘. 그의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동생을 데려오고 오라고 요구했어요. 베냐민을 볼모로 잡고 풀어주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바닥에 엎드려서 애원하면서 오래전에 자기들의 동생에게 잘못한 일을 고백하면서 막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떠합니까? 창세기 4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국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질러 할렐루야 그 고통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서러움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당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뭐 하기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형들 오기 전에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내가 이 이집트 사람에게 팔린 이유입니다. 그것이 내가 보디발 집에 간 이유입니다. 그것이 보디발 집안에서 쫓겨나서 감옥에 간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감옥에서 보낸 그 수많은 낭비하였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요에서 2장 25절에 거대한 재앙으로 날려버렸던 그 시간들.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탄하게 되시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불평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계획이 있습니다. 주님은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시간의 계획자요. 시간의 주관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알고 있는 한, 복수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까? 그것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 손에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르심에 제자들 따라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여, 덮이게 되었으며 예수께서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제자가 얘기했어.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두려워하십니까? 주님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 배에 타셨습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방향이 있습니다. 주님이 있는데 그 배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침몰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예수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예수님과 나는 마차를 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나는 배를 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부터 11절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뿐 아니라 우리 생명에게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21절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래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할렐루야 모든 것을 잃어버리신 분 있습니까? 커다란 배에 그 주인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23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속한 바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바울은 이 배를 타고 가이사 앞에 가는 길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가 죽게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지만 그의 상급은 영원하다는 것을 그는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이방인이 바울의 덕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바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바울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할렐루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너희의 생명은 한 명도 죽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세상에 빛이 되게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위대해 보입니까? 요셉이 위대해 보입니까? 바울처럼, 가, 바울 같은 삶을 살고 싶습니까? 영혼을 구하기 원하십니까? 아니요, 목사님, 저는 그냥 돈이나 벌고, 소박하게 살다가 죽겠습니다. 세상 노래 이런 노래 있잖아요. 내 나이가 어때서? 하나님은 시간의 주관자인데, 왜 나의 조건을 선택하십니까? 이사야서 4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할렐루야 주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이 새겨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시길 바라. 여호 역대하 16장 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객에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누구를 찾으십니까?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과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불평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들판이 추수하여 하얗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두울수록 빛은 빛나게 되어있습니다. 어두울수록 빛은 빛나게 되어있습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의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정지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동성연애자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불법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부의를 하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끝은 지옥이지 않습니까? 그들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시급한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크게 세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